마우, 마우. 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머리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원래는 노란 머리였는데, 지금 이거 앞에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검은 머리가 점점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용실 가가지고, 다시 이제 탈색을 해가지고 노란 머리도 좀 바꿨는데, 노란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를 좀 다운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보라색을 좀 끼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쉬 바이올렛이라고 해가지고 보라색인데 회색이 약간 섞여 있는 약간 회색 톤이 섞여 있는 그런 색이에요. 그래서 염색을 했는데 원래는 굉장히 진한 보라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빠지면서 지금 여기는 좀 약간 보랏빛으로 보이는데 밑에는 약간 회색이랑 노란색이랑 다시 이제 올라오죠. 갈색처럼. 여기가 밑에가 너무 많이 머릿결이 상해가지고 이게 막 자꾸 점점 올라와. 개털이에요, 완전. 이거 지금 막 거의 옛날에 우리 인형 있죠? 머릿결 안 좋은 인형들. 그랑 똑같아요. 완전 빗자루가 지금 다 돼가지고. 지금 머릿결 상태가 그런데, 어쨌든 색깔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괜찮죠? 이제 점점 또이 머리 색깔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뀌면서 이제, 아, 시간도 지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족이 조금 길었어요. 오랜만에 올리는데, 제가 요새 바빠가지고 조금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 이것도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은 강아지와 비슷한데, 뭐 가끔씩은 천적이라고 요새는 얘기도 하지만, 같이 많이 살기도 하죠? 뭘까요? 고양이입니다. 야옹 하는 고양이. 자, 그래서 오늘 고양이 한번 그려볼 건데, 강아지 편을 앞전에 이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좀 굉장히 좀 길기는 한데, 어쨌든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고양이랑 강아지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아지를 조금 먼저 보고 오시면, 고양이 편에서 지금 오늘 그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강아지 편을 조금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힘드신 분들은, 요거 먼저 보고, 다음에 강아지 편 보고, 요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양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고양이 구조 뭐 별거 있나요? 강아지랑 똑같죠? 일단 첫 번째. 얼굴 있고요. 그쵸, 머리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이랑 이제, 몸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족보행을 하는 친구기 때문에 앞다리랑 뒷다리가 있어요. 네, 강아지랑 조금 다른 점? 이라고 치면 일단 눈이 생김새가 좀 많이 다르고요. 그쵸? 그리고 어쨌든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조금 더 유연한 것 같아요. 그쵸? 고양이는 어떤 구멍만 있어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죠. 고양이 액체설이 있어요. 액체설. 머리만 들어가면 그 공간에는 몸통이 다 삐집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연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한세 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거예요. 기본으로 그릴 수 있는 거 하나를 좀 알려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조금 응용해서 할수 있는 걸 알려드릴 텐데, 오늘은 저도 연필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제가 연습을 조금 해보니까, 연필이 조금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필로 조금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매직으로 그리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거 기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필요가 없어서, 연필이 필요가 없어서 저는 그냥 매직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연필이랑 지우개 꼭 준비해 두시고, 연필이랑 지우개로 그리신 다음에 매직으로 따라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을 저는 추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구조에 대해서 설명은 끝났고요. 자,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뭐 얼굴 그려야 되는데 얼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원으로 그려야겠죠.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릴 건데 약간 고양이는 약간 찐빵 같이 그리는 게 귀여워요. 약간 넙데데하게 이렇게 똥실똥실하게 해주는 게 귀엽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얼굴 먼저 그려볼게요. 요렇게요. 요렇게 됐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다가 뭐 귀도 그려야 되고 눈, 코, 입도 그려야 되지만 저는 몸통을 조금 먼저 그릴게요. 여러분도 몸통을 조금 먼저 그리시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띄엄띄엄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연필로 통째로 그려놓은 다음에 뭐 다리 그리고 지우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오늘 첫 번째 거는,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 얘가 앉아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 있죠? 그거를 그려볼 거예요. 요거는, 강아지 편에서 그 얼굴이랑 해가지고 이 몸통이랑 덧대면 똑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자, 몸통을 그릴 건데, 요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그릴 거예요. 약간
꼬리병 모양으로 그릴 거고, 저는 가운데 부분을 살짝 비우겠습니다. 다리랑 발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를 쭉 그어버리면 선이 쭉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그냥 쭉 그리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너무 이거 길쭉하게 그리시면 다리 그리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쭉하게 그리지 마시고, 조금 짧게. 얼굴 길이랑 좀 비슷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리 그릴 차례인데, 자, 다리. 앞다리는 이렇게 있고, 뒷다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러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말하면서도 이상하네? 앞다리는 약간 이렇게 쭉 펴고 앉아있는 느낌이고, 뒷다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뒷다리 같은 경우에는 앞다리보다 조금 더 두껍죠?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조금 더 두꺼워요. 그쵸? 모든 동물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족보행하는 친구들은 앞다리보다는 뒷다리가 훨씬 더 튼튼한, 허벅지가 이따만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티를 내줄 건데, 자, 앞다리 부분 쭉 펴고 있는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발 그려야겠죠? 발. 앞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양이들 발 엄청 귀엽지 않나요? 똥실똥실해가지고 뭐 손뭉치 뭉쳐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찐빵을 엎어놓은 느낌? 찐빵을 약간 엎어놓은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가운데에다가 하나, 둘. 하나, 둘. 만 해주면 끝. 여기까지는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뒷다리 그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뒷다리 때문이에요. 뒷다리가 이렇게 되게 크다 그랬잖아요, 허벅지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또 따로 그리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여기다 발을 바로 그릴게요. 앞다리 발이랑 그냥 똑같이 그리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요. 그럼 이렇게 앉아있는 게 됐죠? 귀엽지 않나요? 자, 요렇게 해놓으시고. 자, 여기다 저는 이제 눈, 코, 입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눈, 코, 입 한번 그려볼 건데, 자, 눈을 그냥 이렇게, 강아지 눈처럼 그리게 되면 고양이 같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얘도 좀 곰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양이들은 왜그 밝은 곳에 가면 가운데 하얀색 선처럼 이렇게 동공이 조금 작아지잖아요? 원래 이제 밤에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시커먼데, 이게 이제, 낮이 되면, 빛이 많이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그릴 게 아니라, 약간 그, 동공이 좁아지는 모습을 표현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눈을 동그랗게 안 그릴 거고요. 약간 송편 모양으로 그릴 거예요. 요렇게요. 송편 모양으로요. 고양이 눈을 동그랗게 그려버리면 고양이라는 느낌이 좀잘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송편 모양. 우리 왜 약간 좀 고양이 눈이 약간 가끔씩 이렇게 매서워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 느낌을 조금 특징을 살려주는 게좀 고양이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송편 모양으로 좀 크게 그렸습니다. 너무 작게 그리면 별로 안 귀여워요. 그래서 좀 크게 그리세요. 얼굴도 크게 그렸으니까. 자, 이렇게 그려뒀고. 자, 이제 여기다가 얘는 이제 눈동자를 그려줄 차례인데, 여기를 까맣게 그냥 막 칠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밝은 곳에 가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약간 동공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선 같은 게 생긴다고? 선. 선. 이렇게 하면 고양이 눈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거를 색칠을 할 때, 요거를 어쨌든 가운데 선을 그어놨으니까 이만큼이 눈동자잖아요. 요거를 파란색으로 할 수도 있고요, 초록색으로 할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 뭐내 마음이에요. 그 오드아이라 그래가지고 양쪽 눈 색깔이 다른 고양이들도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눈 색깔을 좀 바꿔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눈 요렇게 그리셨으면 이제 코 그릴 차례죠. 자, 코 그려볼게요. 코는 오늘 삼각형으로 그릴 건데, 여러분 코를 너무 밑에다가 그리는 것보다는요, 눈 사이 조금 밑에, 여기쯤에다가 그리는 게 좋아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너무, 여기 보세요. 여기. 너무 밑에, 여기는 입자리예요. 입.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얼굴 그릴 때,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너무 여기 간격을 이렇게 넓혀버리면, 귀여워 보이지가 않아요. 얼굴이 길쭉해지면. 그런 것보다 여기를 좀 좁혀야 돼요. 그러니까, 눈과 코와 입 사이의 거리를 좀 좁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코.
요렇게. 저 거의 눈 사이에다가 그렸어요. 그쵸? 코를 좀더 크게 그릴까? 이거 까맣게 칠할게요. 이렇게요. 됐죠?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제 입 그릴 차례인데 그 고양이들 입 그릴 때 보통 이렇게 삼자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짝대기 해놓고 스마일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사람이 그리는 거였다가 코랑 입이랑 연결해주는 선만 그리면 된다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도 좋지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입을 먼저 그리세요. 너무 밑에 또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가운데 연결. 이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3자로 그리면 좋아요. 할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세요. 전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귀. 귀안 그렸죠? 귀는 보통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덮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쫑긋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양이들은 이렇게 쫑긋 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쫑긋. 세모 모양이랑 비슷하게 동그랗게 그리면 고양이처럼 안 보일 때도 많아서요. 세모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됐죠? 안에 한번더 그릴게요. 자, 이렇게만 해줘도 고양이 느낌 많이 나죠? 근데 우리 고양이 뭐 있어요? 여기 수염 나 있잖아요. 요거 수염 있잖아요. 너무 많이 그리면 좀 징그럽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수염이 진짜 많지만 그거를 다 그리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딱세 개로 끝낼게요.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만 그리겠습니다. 그럼 고양이 느낌 나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 뭐가 빠졌나요? 지금 다 그리긴 했는데 자, 여기에다 꼬리가 빠졌죠? 저는 꼬리를 오늘 어떻게 그릴 거냐면 약간 다람쥐 꼬리처럼 그릴 거예요. 이렇게 말려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꼬리 엄청나게 귀엽잖아요. 그쵸?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다 뭐더 추가해줄 수 있는 거? 목에다 방울 정도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방울? 방울까지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기는 하죠.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 고양이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약간 이제, 약간 치즈 색깔 무늬를 가진 고양이들도 있고, 아니면 전체가 회색 빛깔인 고양이도 있고, 검은색 고양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해볼 거냐면, 그냥 여기에 무늬 있는 고양이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고, 지금 여기도 조금 살짝 썰렁해서, 요렇게. 꼬리도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이러면 좀 낫죠? 밋밋한 것보다는. 그렇죠?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요거 다리 그리는 방법 있잖아요. 요거 그리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사자라든지 뭐 호랑이라든지 이런 사족보행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발로 걸어다니는 친구들. 요렇게 앉는 친구들.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알아두시면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앉아있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크기가 조금 바뀌고 이제 꼬리 모양이 바뀐다거나 요런 식의 이제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여기 발, 앞발이랑 뒷발이랑 좀 위치가 지금 살짝 안 맞아요. 원래는 뒷발이랑 앞발이랑 위치가 좀 맞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앞발이 좀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딱 맞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뭐 쥐고 있는 것 같네. 내가 이렇게 그렸더니 뭐돌 쥐고 있는 것 같구만.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 기본 형태. 강아지 그리는 거에도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자, 요렇게 한번 그려봤고. 자, 요렇게 그리는 거 한번 해봤고. 그 다음이에요. 그 외에 우리 고양이들 이렇게 기지개 켜잖아요. 아, 이건 강아지도 한다. 강아지도 하잖아요. 이렇게 기지개 켜는 거. 그거 한번 그려볼게요. 요번에는 저도 매직 안 쓰고 연필 쓴 다음에 매직으로 따라 그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틀릴 것 같아서. 저도 틀릴 것 같아서요. 자, 종이를 조금 가로를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자, 기지개 켜고 있는 모습 그려보겠습니다. 기지개 켜고 있는 모습. 자, 얼굴 먼저 그려주고 여기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몸통을 그려야 되는데, 자, 이거 몸통 그리는 거는 한번 이거 영상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옮겨보세요. 너무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버리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 시작할 때 엉덩이 치켜 올려주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약간 강낭콩 같은 느낌이에요. 강낭콩. 그쵸?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다리 그릴 건데, 앞다리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렸다가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요, 각도를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빼줘야 돼요. 기지개 켤때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벌떡 서 있는 느낌이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앞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약간 휘어서 나가는 느낌으로, 여기도. 이렇게야. 여기 앞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뒷다리가 약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허벅지가 있어가지고 좀 두껍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 엉덩이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발 연결,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도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연필을 쓴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지워야 돼서요. 이거 지워야 돼서 지울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좀다 보여드리는 게 좋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얼굴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밑으로 내려서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랑 눈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는 입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3자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요. 와우, 너무 귀여워요. 벌써부터 귀여워요. 자, 이제 귀 그릴 건데 귀를 여기에 지금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개를 숙여가지고 눈을 원래 여기다 그려야 되는 거좀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 이제 그렸잖아요. 왜냐하면 고개를 숙이면 이쪽 정수리 쪽이 많이 보이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귀가 여기 달려있지만 얘는 여기 달려있잖아요. 고개를 숙이면 당연히 여기 이렇게 원래는 여기 달려 있어야 될 귀가 조금 내려와서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워줘야겠다. 지워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꼬리 안 그렸잖아요. 꼬리. 저 요번에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매직으로 따라 그려놔 볼게요. 에, 수염 안 그렸다. 수염도 그냥 바로 그려버릴게요. 매직으로 그리면서. 됐습니다. 기지개 켜는 고양이의 모습. 이렇게. 되게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고양이는 참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다 그렸어요. 기지개 켜는 고양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세 번째로 알려드릴 고양이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이렇게 얘네 고양이새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이세 가지 중에서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연필로 갖다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매직으로 갖다 따라 그리는 방식으로 할게요. 아까 그렸던 얘 있죠? 얘랑 조금 비슷한데, 자, 얼굴을 먼저 그릴게요. 얼굴은 계속 똑같아요. 자, 얼굴, 눈, 코, 입은 이따가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보고 하세요. 이거 모양을, 요렇게 있던 걸 요렇게 바꿀 거예요.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바꿀 거예요. 요렇게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그려야겠죠?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앞발이 있을 거고, 하나는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쯤에, 한 다리를 요렇게 그려놔 보고요. 요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쪽에다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이 이렇게 짚고 있는 것 같네. 아무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요쪽에다가 그려야겠죠? 여기에다가, 요렇게 꺾어가지고, 요렇게 해줄 거예요. 요렇게. 됐죠? 여기에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약간 주먹 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주먹 쥔 것처럼.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뒷다리 그려야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뒷다리가 조금 더 두껍잖아요. 훨씬. 여기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여기도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요렇게 해준 다음에 꼬리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요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눈, 코, 입이랑 이런 거 그리면 돼요. 근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똑바로 그릴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기울인 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코 여기다가 똑같이 그려주는데 입을 이렇게 되겠죠? 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러면 다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들어가는 부분 있죠? 손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지워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남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지워줘야죠. 자, 이렇게 해주고 마찬가지예요. 귀 그려주시고요. 여기 수염 있을 것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거 이렇게 해준 것도 좋아요. 여기다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 눈 그릴 때 여기다 뭐라 그래야 되지? 쌍꺼풀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저 이거 아직 안 지웠거든요. 지워야 될 부분 제외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워야 될 부분 지금 지우고 해도 되는데 아까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이제 지워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선 얘로 한번 따라 그려보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워볼게요. 필요 없는 부분. 그러니까 뭔가 다리로 가려지거나 뭔가 다리 때문에 여기 입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 다 제외하고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건데 이게 따라 그릴 때 가끔씩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지 말아야 될 선인데 그려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그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으면 연필로 지워낸 다음에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아 여기는 그리면 안 되지 여기는 매직으로 그리면 안 되고 여기는 지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따라 그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을 해둔 다음에 그런 부분은 빼고 이렇게 매직으로 따라 그리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래는 지나가는 선도 있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빼버린 거지. 그릴 필요가 없는 선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그려내면 끝입니다. 자,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개만 일단 알려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거. 눈 있잖아요. 혹시 이 눈이 조금 별론 것 같아. 나이눈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서 요렇게 그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랑 요눈 모양은 같아요. 눈 모양은 조금 같은데 위로 좀 치켜 뜰 거예요. 위로 좀 치켜 뜨고. 자, 여기에다가 얼굴만 그릴게요. 얼굴만. 자, 요렇게 그렸잖아요. 위로 이걸 살짝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요. 이거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 눈으로 그리면 돼요. 이 눈을 그리고 요 다음 거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릴 건데 여기 밑에를 살짝 띄울 거예요. 살짝만. 완전히 붙여주는 게 아니라 살짝 띄워버리는 거야. 붙여도 상관없어요. 얘처럼 이렇게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번에 좀 다른 거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살짝 띄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얀색 동그라미를 하나씩 더 그려주세요. 왜 우리 눈동자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빛 같은 거 들어오면 여기 하얀 거 이렇게 빛 이렇게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빛 이렇게 들어오면 뭐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기잖아요. 우리 인형 눈 같은 거 그릴 때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다가 하얀색 부분에 남겨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약간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이런 식으로 남겨준 것보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조금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고 나머지 칠해버려요. 요거는 제가 지금 매직 들고 있어서 지금 그냥 검은색으로 칠하는데요. 뭐 파란색 눈이면 파란색으로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는 사람 그릴 때도 써도 되겠네요. 눈은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코 그려주고 입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눈의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귀 하면 고양이 눈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 훨씬 더 좋아요. 눈 이렇게 웃는 눈, 중앙을 좀 맞춰놓고 하는 게 좋으니까 막 여기는 막 이렇게 작고 여기는 이렇게 크고 이러면 조금 그렇잖아. 물론 이것만으로도 또 개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맞춰주고 눈동자 하얀 부분 맞춰주고 위치 색칠. 이렇게 해주시고 코 이렇게 얘는 좀 순한 고양이 같다. 애기 고양이 같은 느낌이네. 이렇게 이렇게 난 근데 이게 더 좋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치켜뜬 눈이 훨씬 더 좋아요. 더 고양이 같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이게 좀더 개성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여기다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좋았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동작 보여드렸고, 눈 바꾸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거 색칠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색칠이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면, 몸에 무늬가 다 다르잖아요. 고양이들마다 똑같은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색칠할 때, 얘네들 지금 다한 가지 색으로 색칠 안할 거예요. 무늬를 조금 내줄 거거든요. 자,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색칠 한번 해볼게요. 저 얘부터 한번 칠해볼게요. 자, 얘부터 한번 칠해볼 건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색 있죠? 약간 아이보리 색이에요. 요 색에다가 요 갈색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요. 두 가지. 요게 바탕으로 들어갈 거고, 요게 무늬로 들어갈 거예요. 뭐 특별한 것도 없죠. 근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좀 차이점. 그러니까 얘네들을 똑같이 이 똑같은 고양이를 그려놔도 무늬에 따라서 얼마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색칠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요건 빠르게 넘길 거예요. 그냥 느낌만 좀 보세요. 저 여기 색칠해 볼게요. 바탕, 무늬, 시작. 자, 이렇게 다 칠했습니다. 이런 색깔의 고양이가 완성이 됐어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눈동자 색깔 같은 경우에는 바꿔주면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거든요. 자, 얘 무슨 색깔 해볼까요? 초록색 눈은 별로 좀안 어울릴 것 같고, 검은색 눈이면 의미가 없고요. 요 선이 다 사라지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파란색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구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 파란색을 요색으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요색으로 그냥 칠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칠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동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눈으로 따져봤을 때 흰자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요. 여긴데 여기까지 칠해버리면 여기가 다 파란색으로 그냥 변하는 겁니다. 하얀색 부분까지. 세상에 무슨 외계인도 아니고. 아시겠죠? 여기 가운데만 한번 칠해볼게요. 와우. 장난 아니야. 완전 임팩트 있지 않나요? 엄청 강렬한데? 이렇게 해주고, 목줄은 그냥 자기 칠하고 싶은 대로 칠하면 돼요. 저는 여기 빨간색 해주고, 방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색이잖아요? 근데 저는 금색이 없거든요, 여기에. 금색이 없어가지고, 그냥 노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색 조합 딱 맞죠?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이렇게 색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거 보여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애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에는 점박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 외에 하얀색 바탕에, 물론 검은색 바탕인 애들도 있지만, 하얀색 바탕에 이렇게 점박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강아지 편에서도 점박이 편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반쪽짜리, 이렇게 눈 이렇게 까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얘는 그냥 무늬가 있는 걸로 해볼게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나머지 바탕이 다 하얀색이니까 별로 칠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검은색으로 무늬 그리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 이 정도만 해줘도, 이렇게. 검은 얼룩무늬가 있는 고양이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만 해줘도 이쁘다는 거지. 이렇게 해줄까? 고양이들은 진짜 다들 이렇게 무늬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가지고요. 다 이렇게 내가 조금 생각해서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색칠을 하기 전에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조금 보고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고양이 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쭉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색의 고양이를 찾아. 그래서 걔 색을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칠하면 되게 좋다는 거죠. 무늬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무늬 있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 좋고. 그쵸? 자, 얘는 끝났고. 자, 얘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거는요. 보면 고양이들 중에 등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보통 저는 고등어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고등어 무늬. 그게 고등어 등에 이렇게 보면 줄무늬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고등어 줄무늬 무늬처럼 해서 해볼게요. 한번. 여기 등에다가 이렇게 무늬 그려주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무늬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그리기 사실 나름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한번 이거 빠르게 이것도 돌리기는 하겠지만, 한번 보시고 따라 해보세요. 자, 시작해볼게요. 일단 줄무늬는 저는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만 해놔도 괜찮죠? 호랑이 같다 조금. 그쵸? 근데 그거 아세요? 호랑이가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과거든요?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그냥 큰 고양이. 물론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큰 고양이. 자,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 회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예스! 귀엽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하다가 이렇게 회색으로 칠하는데 검은색 부분이 조금씩 이제 묻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좀 그려줬어요. 요렇게 됐어요. 고등어 무늬 고양이. 요렇게.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 얘는요,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가끔씩 이런 고양이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배트맨처럼 무늬가 있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요렇게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요렇게요. 근데 이게 검은색으로 하게 되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내가 그려놨던, 매직으로 그려놨던 게 다 없어져요. 이게 잘 안 보인다는 소리야. 같은 검은색이라서. 요렇게 해볼 수 있겠고요. 그냥 이렇게 하얀 고양이로 놔둬도 괜찮죠.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이제 요런 색들, 연한 색들 갖다가 한번 쫙 칠해줘도 괜찮고요. 그럼 이렇게 고양이. 이거, 혹시 보고 계신 집사님들 계시나요? 고양이 집사님들. 요거 보시고, 요거랑 똑같이 그려낸 다음에 집에 있는 고양이들 무늬 다 다르잖아요. 걔 무늬 이렇게 보고서 여기다 한번 옮겨보세요. 그럼 다 다른 고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포즈를 해도 다 다른 고양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린이 친구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 찍어서 사진 찾아가지고 사진 찾아서 이제 그거대로 해보면 될 것 같고, 아 진짜 제일 좋은 거는 실물 보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진짜 비슷한 색깔도 딱딱딱딱 이렇게 고를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에 고양이 집사님들 굉장히 많기는 하시지만 아니신 분도 있잖아요. 저는 집에 고양이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인터넷 같은 걸 이제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색칠을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해보세요. 고양이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색칠입니다. 색칠. 색칠하기 전까지는 어떤 무늬인지 다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눈 색깔이라든지 몸의 무늬라든지 몸 색깔, 전반적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생각해서 해내 보시면 진짜 다양한 고양이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포즈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긴 했는데 혹시 다음번에 혹시라도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포즈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땠나요, 오늘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그려볼 만한데, 요게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런 거 한번 쉽게 한번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숫달이 되셨을 때, 요런 거, 한번 연습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마아!